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학부모님 여러분, 전국에서 오신 목회자님과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오신 애국 동포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로부터 전교에서 오신 모든 대한민국을 뜨겁게 사랑하는 애국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살려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냅시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거룩한 방파제, 우리 자녀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거룩한 방파제로 쓰임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다듬어진 모퉁이 돌과 같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사상, 동성애 사상, 반성경적 사상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은 폭망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송두리째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을 방문했던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영국이 20년 만에 동성애 나라로 변화되는 것을 보며, 변질되는 것을 보며,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저의 손을 잡고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일으켜 주십시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영국도 설마설마다가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애국시민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간절한 눈빛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깨어날 때입니다. 변호사님은 아직도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의 성공과 실패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6.8 성혁명의 여파가 우리 대한민국의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들이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자는 제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에서 발간한 신학 정체성 선언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도의 사회적 책임 이항에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생물학적, 보건의학적 상식에 반한다. 성령의 도덕법도 분명히 금하는 행위이다. 결혼제도에 대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4절 말씀하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받아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4월 종교계의 발상지인 독일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14살 이상의 청소년이 자기 성별을 결정하면 법원의 허가가 없이도 성별을 정정하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미국의 고등학교 4분의 1이 고등학생 게이와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이 올바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와 복을 주사 우리 자녀들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을 만든 이후에 9번이나 개정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법도 부실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약속하신 말씀 이후에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생의 기준과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인간이 계책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동성애 악법을 우리로 막아 내게 하소서. 주여, 동성애자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진리 앞으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주여, 건강가족제도 5000년 유한 역사 가운데 미풍양속을 따라 건강한 가족제도가 계속 존속 유지 발전되게 하옵소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시편 144편 동일하게 다윗이 지은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대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는 가문이 번창하는 은혜가 오늘 이 자님께 모인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경제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여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인 국민 소득이 67불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3만 6천불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배은망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등 돌릴 수 있겠습니까? 교만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변질시키면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왕은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돈 많이 벌고 경제가 올라가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본문이 주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 안보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대한민국의 안보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안보의 역군들입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6.25남침 한국전쟁 당시 하나님께서는 낙동강 전선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이 가능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애국지사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룩한 방파제가 될 뿐 아니라 거룩한 낙동강 전선이 되어서 자유대한민국을 자손대대로 지켜냅시다! 지켜냅시다! 이 귀한 사명은 당대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러한 후손의 복과 미래의 복과 경제의 복과 안보의 복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15절 말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을 주님이 붙잡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특별히 오늘 통합국민대회 10번째 거룩한 방파제 이 대회가 끝날 때까지 은혜 충만하게 질서정연하게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찢고 간절하게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서울광장 하늘에 충만히 임하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남다른 은총의 빛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손을 들어 응답하시사 대한민국이 영적인 청정국과 동성애로 음란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자유대한민국으로 존귀하게 주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법이 결코 제정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할 때 심령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